가을빛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계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 손자는 꼭 할머니 집을 찾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할머니 뵈러 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예, 지금 제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할머니 혼자 계신지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리산 자락 해발 500m 산간 마을에도 추수가 한창입니다. 손자는 일손을 보태러 서울에서 새벽같이 떠나온 길입니다. 할머니! 강아지 어딘가? 아이고 아이고 내 강아지! 어서 오기 어서 오기! 어구 내 강아지 어서 오기! 아이고 했었네. 강아지예요? 아이고 내 강아지야. 강아지지 내 강아지지. 서른 살이라 백살이라도 항상 내 강아지야. 그래. 어. 들어가봐. 뭐 하고 싶어? 너네 엄마 닭 담아주려고 할머니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나이지? 첫 정이 무섭다고, 첫 손자인데다가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무릎 아래서 자랐으니 그 정이 얼마나 깊을까요? 닭을 제일 좋아해. 이렇게 올 때면 항상 닭을 온다면 내가 밑에서 사다 놔. 우리 강아지 오면 싸마리라고.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와가지고 한두 달씩 있었으니까 1년에 한 3, 4개월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안 지루했어요? 그때 할머니랑 할아버지 농사하시는 거 막 따라다니고 네. 옛날에 농악을 저 경기로 했어. 그 막 줄 잡아 당겨주고 애기들이 왔고 항상 데리고 다니지. 논에도 밭에도 막 항상 따라다녔지. 지금 그냥 안 놀고 항상 데리고 다녔어. 가자 소포로. 예. 손자가 오는 날이면 모처럼 묵은 아궁이에 온기가 돕니다. 손자는 장작을 지펴 삶는 닭이 할머니의 사랑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유난히 금실 좋았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시골에서 적적하게 지내는 할머니가 늘 안쓰러운 손자는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습니다. 이거 옛날 할아버지가 다 해놓고 간 장작인데? 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다 해놓고 간 거지. 그러니까 맘 놓고 안 써. 이제 우리 강아지들 올 때 닭 삶을 때 쓰고 돼지고기 삶을 때 쓰고 방에서 따뜻히 자라고 이제 온돌방이니까 불 떼주고 그럴 때만 쓰지. 이제 할아버지 본 것처럼 보는 거야 그냥. 아까워서 못 되겠네. 그러니까 여태 이렇게 있지. 시방 16년이 지났는데. 3년을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오며 구애했던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다정다감했답니다. 집안 가득 쌓인 장작은 남편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거 우리 신랑이랑 해놓은 거 아까워서 안 떼고 있으니까 신랑 보듯이 보는 거야. 이 세상이 없어도 이 흔적이잖아. 흔적. 왔다 갔다는 흔적. 그래서 못 치워. 아들들은 치우라고 그래. 근데 나는 안 치워.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놔둘 거야. 어떻게 떼 이걸? 못 떼? 세월에 빛이 바랠수록 그리움은 짙어져만 갑니다. 빨리 와. 내 강아지. 예. 두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이야기할 추억이 있다죠. 이거 저거 할머니 저랑 유럽여행 갈까요? 나라 갔다 온 곳에 이렇게 책을 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식사 딱 결정 나고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었는데 지금 아니면 또 할머니 이제 뭐 유럽은 이제 나중에 꿈도 못 꿀 거고 더 늦기 전에 그냥 지금 갔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바로 표 끊고 할머니한테 바로 전화했죠. 그냥 할머니 표 끊었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스위스랑 이탈리아 갈 준비하라고. 좋다. 너무 좋아. 5년 전 49년생 할머니와 94년생 손자는 단둘이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생이네요. 여행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지만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답니다. 힘들기도 했지. 내 나이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내 손잡고 항상 다니니까 뭐 내 가방, 지가방 갖고 다니고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이제 그것이 추억이 돼갖고 이거 책을 냈잖아. 책을 내놓으니까 이 책을 보고 내가 울었어. 아무래도 할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까 엄청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게 저도 올 때마다 느끼고 이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할머니 빈자리가 많이 크잖아요. 근데 그중에 그래도 한 부분만은 어느 정도 제가 대신 좀 채워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채우고 있어. 아, 그래요? 응. 다행이네. 많이 채우고 있어, 우리 강아지가. 아이고, 이뻐라. 함께 여행하며 두 사람은 4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을 넘어 서로에게 소중한 단짝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끊고 봐. 꽃 따러 가자. 가만히 있어봐. 인력건데 완전 인력건. 아유 이거. 손자 앞에서는 서슴없이 장난을 칩니다. 우와 혼자 오셨다고 어머니. 인력자리 작아요 보다 저요. 호수님, 아이 호수 알아. 요 편안하고 호수 꼬고는 좀 네가 힘들지. 네? 힘들면 내래 쉬어. 네? 할머니가 저거 58km 나가는데. 60몇 나가는 것 같은데. 너 할머니 키로는 늘리나 그자? 영락 없는 친구 같죠? 아이고 재밌다. 이 안에서 따면 돼요? 여기서 따면 돼요. 할머니는 밭농사를 꽤 많이 짓는데요. 이제 저기 찬바람이라서 고치가 안 불고요. 수확철인 가을은 할머니가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진짜 할머니가 빠르니? 아니, 손이 엄청 빨라. 진짜 어영역이라고. 어머니 이거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나 혼자 다 하지. 할머니는 혼자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고치를 다 탔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게 가만히로 6개, 5개 막. 할머니 혼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안 되시네요. 그렇고 좀 이제 서울 다시 올라갈 때 조금 마음이 가볍지는 않더라고요. 또 할머니가 욕심이 또 많으셔가지고 또 일 같은 것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오늘 막 다 끝내버려야 된다 막 이러시니까 그래갖고 또 몸이 더 아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욕심 줄여야 돼 할머니.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는 손자 농사도 참 잘 지으셨네요. 한 손으로 채치면서 와 꽤 아픈 대로 지게. 할머니 이거 1년 농사다잉. 할머니 1년 농사잉. 소리가 나쁜 지르는 소리가 났다. 조심할 수는 없어. 쟤는 이렇게 할머니 농사지에 놓고 이렇게 뿌질러 놓으면 어떡해. 할머니 이거 여름 내내 갖다 놓거든. 나올 때 뚝딱 소리가 나더라 이거 들어오게. 그래요? 어떡해. 제가 깻잎 조금 벌면. 저 이것도 찢어놓고요. 다 찢어놨어. 다 찢어놔. 손자라서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갑니다. 장갑 따러 왔어요. 가을이 연글수록 할머니는 챙겨주고 싶은 게 늘어만 갑니다. 요거 따세요. 감이 엄청 잘 익었네. 이거 누구 주시래요? 이거 우리 손자 줘야지. 우리 강아지 줘야지. 일단은 이제 할머니한테 왔으니까 줘야지. 할머니 저기 다 못 먹겠는데요? 못 먹으면 가져가. 오, 잘 먹게요. 갈 때 가져가. 예. 해마다 농사철이면 휴가를 내고 며칠씩 내려와 할머니 일손을 돕는 손자. 힘들지? 네. 힘들어야지 이런 감도 마시는 거야. 힘든 만큼 그 진가가 있어. 더 귀하고. 농사를 통해 인생의 의미도 알려주십니다. 옳지. 가자. 가자. 애썼다.
할머니에게 손자는 충만한 가을만큼 넉넉한 존재입니다. 밥 뜸드는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반가울 때가요. 땀 흘리고 와서 먹는 보양식. 그 맛, 말에 뭐 할까요? 아따 맛있게 잘 삶아졌다. 내 강아지. 네. 할머니 강아지지? 아니요. 아니야. 할머니 강아지 세상에서 없는 딱 하나. 자. 조금 그래. 토요일까지 동네에서도 솜씨 좋기로 유명한 할머니 손맛. 늘 그리웠던 맛입니다.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지. 많이 먹어라, 우리 강아지. 네. 널 위해서 이렇게 닭 사다가 했으니까. 혼자 계시면 이렇게 잘 안 드시죠? 안 먹지. 그리고 또 맛도 없어. 맛이 없어서도 못 먹고. 갖고 오면 좋을 텐데. 갖고 오면 좋은데.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시간. 고요하던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뭔가 어릴 때 자주 와서 그런 건지 조금 그래도 좀 더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갖고 여기 또 자주 오고 그런 것도 있고 편한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바쁜 가을 거지를 끝내고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와 손자가 다정하게 여행길에 나섭니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 여수. 빨리 간다. 오, 좋은데. 손자 덕에 신기한 구경도 다 해봅니다. 별 쳐다보니까 더슬이 있네. 남편과 함께 1년에 두 번 시댁 제사를 지내기 위해 왔던 여수는 할머니의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손자는 그 마음을 헤아려 함께 왔습니다. 야, 참 좋네. 날씨도 너무 좋고. 날씨가 좋아서 좋네. 어머니 주변에도 이런 손주 없죠? 잘 없지? 없죠? 우리 동네가 하나도 없어. 없죠? 여기 남은 시에서는 없을 거야. 이런 손 없어요. 내 손자가 최고야. 이런 손자 없어.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많은 걸 보지 못하지만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손잡고 정답게 걸었던 길이 남는답니다. 너무 멀리 내려갔죠? 손을 꼭 잡고 다니시네요. 항상 손 잡고 다녀요, 우리는. 손은 아 내가 우리 군대 가자 우리 내가 잡아. 근데 항상 잡아줘 손을. 아이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대. 아이고 너무 좋아.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에게 바다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산보다 바다가 좋아요? 그럼. 바다 보면 막 여기 내 가슴이 막 확 트인 것 같아. 너무 바다가 좋아. 할머니의 소녀 같은 모습을 마주하는 것도 여행 친구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죠. 단짝이지 단짝. 완전 단짝. 저 제 단짝이 할머니 거의 있죠. 완전 단짝. 여행 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때마다. 여행 갈 때부터 단짝이 된 거야. 네. 여행 갈 시작이 단짝이 여행 갈 때부터. 잘해요 할머니. 그러니까 기특하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할머니가 엄청. 반찬 많이 보내줘요. 당연하지. 멋진 여행 단짝이 된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향한 여행을 계속하는 중입니다.